자, 오늘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2000선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반등을 하더라도 1950선에서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기대는 좀 실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반등의 구간이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게요. 네. 뭐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찾기는, 호재를 찾기 쉽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은 네. 이걸 보시면 8월 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월 그 1일 날, 특히 2일 날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 발효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 특히 이제 31일 날 말고 8월 1일 날은 별로 영향 없었잖아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영향이 별로 없었고. 그러면 8월 2일 날 이때 0.95% 빠진 게 그 트럼프의 발표 때문에. 그리고 나서 8월 5일 날 이때 2.56% 빠졌던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빠졌던 거는 인민은행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지키지 않았던 거. 네. 그러면서 시장은 완전히 격화되고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술술술 흘러내렸고, 그러다가 이제 1900선이 깨지고 장중에 깨지고 나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네. 저가면서 뛰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도 나왔잖아요. 뭐냐, 서로 이제 통화도 하고 저쩌고 해서 중립적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다가 그 8월 중순경에는 그런 얘기 있었죠. 8월 15일에 우리 쉬었던 그때 다우지수 3% 빠지고 당당히 됩니다. 역전. 그것 때문에. 근데 보면 8월 15일에 빠져 있었다고 치지만 당당히 됩니다.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8월 초반에 변동성 확대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8월 초중반에 너무, 7월 말부터 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예. 그거에 따른 매수가 좀 유입됐고, 이걸 주도했던 거는 개인들이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럼 과연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뭘 봐야 되냐? 가장 중요했던 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 트럼프의 관세 발효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 50년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버리면서 장단기 임차가 결국은 역전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YOY로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그건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근데 그 반면에 또 하나가 있었죠. 장단기 임차 역전되고 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연준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거기다 유로존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로 했고. 바주카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네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정부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이 물론 딱 뭉치면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의 자금들이 크니까. 근데 뭉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많고 막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 휘둘리거든요. 또 그다음에 공포감이 극대화돼 버리면 거기에 또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8월 초중반 같은 경우 중반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부담이 좀 되고는 있는 것들도 많죠. 더 나아가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쪽도 보면 연기금도 많이 샀어요. 아, 그럼요. 그때 계속 그 어떤 지수를
거의 방어했던, 방어했던 거죠. 올리지는 그쵸. 못해도 방어해 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 이제 그때 샀던 물량들이 좀 많이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이상이죠. 지금 혹시 팔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뭐. 지금 현재 않을까요? 움직이는 것들 보면 오늘도 뭐 많이 하고 있는 거 요즘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서서 이제 좀 멈춰 있다 정도만 보면 되는 근데 거네요. 근데 그쪽에서 또 챙겨봐야 되는 거는 그 일부 기관에 네. 국가 기관에 차익거래 예,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제 그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네, 과거와 네. 달리 그것 때문에 그걸 또 발라내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발라내면 더 많은 매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그쪽에서 내놓는데 이제 순수한 연기금 자금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시장을 보면 긍정적이긴 하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장 초반 이후에 강보합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이너스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중국 증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움직이는지를 좀 챙겨봐야 되겠죠.